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전북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백호에는 이준영, 김민혁, 최철순, 명준재. 미드필더 티아고, 한승규, 최영준, 정혁, 이빈이. 최전방에 이동국 선수를 세우는 조세 모라이스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노동건 골키퍼. 백스리 고명석, 양상민, 구자룡. 미드필더 홍철, 사리치, 신세계, 박형진. 전방에 한익원, 타가트, 유주환을 세우는 이임생 감독입니다. 주심의 일설과 함께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17라운드에서의 맞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북현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원삼성이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전북은 오늘도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서 순국선열 헌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고 있습니다. 각 팀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니까 K리그 팀들... 이런 골이 있습니다! 진기명기 골이 하나 나옵니다. 노동권이 길게 걷어낸 다음 골이 이동국의 몸에 맞고 그대로 노동권을 통과시키면서 오늘 경기 네.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전북입니다. 오늘 이동국 선수가 스포츠 뉴스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진기명기. 자, 정말 보기 드문 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경기 시작 채 2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노동권이 길게 걷어내는 골이 이게 방향이 그대로 노동권 골키퍼 위쪽으로 오면서 네.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자, 수원도 빠르게 정비해야죠. 일단 실점 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박형진! 슛! 좀 더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던 박형진 선수입니다. 근데 정지된 상황에서 이렇게 박형진의 이제 마무리, 왼발 슈팅까지 수원은 계속해서 또 전북의 골문을 겨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자, 손의 발이 조금 높았는데요. 사리치 얼굴을 좀 감싸지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이빈이가 흘려주고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중앙 쪽 앞으로 주고 이어 받으면서 티아고의 왼발! 티아고의 가마차기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홍철. 자, 홍철의 자, 왼발 크로스가 아, 올라왔어요. 홍철. 올라왔습니다. 헤딩! 타가트의 머리 맞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휘슬이 울린 건가요? 이주영이 왼발 크로스 붙였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너무 강하게 갑니다. 노동권 골키퍼. 일단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크로스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노동권이 통과하지 않았네요. 타가트. 자, 볼을 지켜냈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한익원과 홍철. 홍철 쪽으로. 사리치. 사리치 왼발 올라갑니다. 헤딩. 자, 이렇게 자꾸 투입하면 뭔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넘어지면서 일단 끊어내고 있는 최영준. 자, 그리고 정혁이 빠르게 넘겨줍니다. 페널티를 안쪽으로 투입.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일단 뛰어들어가는 이동 선수를 보긴 잘 봤는데요.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1-0. 이동국 선수의 진기명기 골로 전북이 수원에게 앞선 가운데 전반이 끝이 납니다. 자, 로페즈 선수와 홍종호 선수를 이제 투입하면서 후반전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전북의 모라이스 감독이고요. 수원도 이제 박은익 선수를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진영이 바뀌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 삼성이 왼쪽, 그리고 전북 현대가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왔어요. 타가트! 타가트! 펀칭! 나옵니다! 송범근의 슈퍼업 세이브!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는데 슈팅도 좋았거든요. 이걸 막아내고 있는 송범근입니다. 박은익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낮고 빠른 크로스 이후에 타가트의 슈팅을 송범근이 슈퍼세이브를 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좀 더 이제 다그치면서 적극적인 경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요. 후반에 박은익을 놓고 공격적으로 좀 뭔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너킥 짧게 박은익이 따라가서 볼은 살려냈습니다. 자, 홍철. 자, 홍철이. 좋아요, 홍철 좋아요. 자, 홍철 한 번 더 밀고. 홍철 빠졌어요, 홍철! 홍철의 크로스! 너무 강했네요. 차라리 조금 낮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홍철의 킥이었습니다. 로페즈 쪽으로, 로페즈가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첫 터치에서 어려운 볼 잘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자, 아, 연결됐어요. 이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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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놓고 한승규! 한승규! 이번에 노동권 골키퍼 정면. 로페즈, 이빈이, 한승규까지 아주 깔끔하게 패스를 이어가면서 공격을 마무리 지었던 전북입니다. 이 멤버로 오늘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았으니까 작전을 했어요. 또 이동국 맞고 로페즈. 로페즈입니다. 자, 로페즈의 오른발 슛! 먼저 코스 쪽을 봤는데 노동권이 잘 막아냅니다. 슈팅도 네 차례밖에 없었으니까 네, 자, 왼발 올라왔어요. 다시 떨어지는 볼. 타가트. 타가트. 자, 등지고 끝까지
다가트 다가트 오른발. 지금도 끝까지 파울을 불지 않으니까 일단 네. 슈팅까지는 타가트가 연결을 했습니다. 스코어 차가 지금 큰 게 아니어서 자 헤딩으로 밀어 이동국 빠져나왔어요. 이동국 반대쪽 그대로 볼이 너무 많이 꺾였습니다. 한승규 선수의 슈팅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자 로페즈가 중앙에서 밀어주고 한승규 이빈이 자 이빈이가 돌아들어가는 쪽으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정혁 자 정혁이 중간에 슛 터치인 방안입니다. 정혁의 오른발 슈팅 먼 거리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슈팅이 상대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네. 노동권이 그래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방을 했습니다. 한 골을 소중하게 지켜내면서 정비 계속 자 정혁이었어요. 홍철호 왼발 벗어납니다. 중앙 쪽에서 순간적으로 열렸는데 루페즈를 투입했는데 루페즈도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이 아니니까 네. 자 빠져서 타가트 갑니다. 골파이 깨서 타가트 골 동점골! 수원이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1이 됩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간 이후에 타가트가 송범근을 이겨내면서 1대1 오늘 경기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감각들은 확실히 좋네요. 자 여기서 박은익류가 볼을 잘 네. 지켜내줬고 이 볼이 들어오는 타가트에게 타가트가 드리블 퍼스트타치 이후에 한 번 더 치고 침착하게 송범근을 이겨내면서 1대1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윕 맞으면서 또 살짝 굴절이 됐고요. 이지용이 따라 들어오면서 걷어내려는 게 오히려 네. 방향이 굴절이 되면서 송봉훈도 막을 수 없는 위치에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신우 선수가 투입이 되고 한승규 선수가 빠졌습니다. 주아라 크로스 이빈이 안쪽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자 볼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지고 떨어뜨리고 김신우! 김신우의 터닝쇼 커버플레이나 유기적인 수비 범위 필요합니다. 김신욱을 막혀주고 있네요. 길게 던져서 헤딩 다시 헤딩으로 밀어넣고 떨어뜨렸습니다. 김신욱 노동건 골키퍼가 압박해 나오면서 슈팅을 시도를 한 김신욱. 김신욱이 각도 자체가 있기는 했는데 노동건이 이번에는 각도를 빠르게 잘 주고 네. 나오면서 점 찬스를 무산이 됐습니다. 살짝 넘기고 싶었겠습니다만은 너무 강하게 맞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오라이스 감독. 시간은 86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전북입니다. 정혁이 준비합니다. 정혁 함께 올려줬습니다. 헤딩! 로페즈가 뛰면서 헤더를 시도했는데 탄력 때문에 그대로 방향이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로페즈가 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두 선수가 수비 위치를 잡고 있는데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김신욱 살아있어요. 김신욱 김신욱의 헤더 각도가 일단 좀 어려웠고요. 역전으로도 갈 수 있는 수원의 절호의 찬스. 어떤 또 번뜩이는 패턴이 나오게 될지. 자 김종호 뚫어내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슛 벗어납니다. 김종호가 오른발 슈팅으로 시도했는데 벽을 때리고 말았네요. 자 마지막 공격이 될지요. 한 번 더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신욱 결정골! 결정타! 마무리골! 승점 3점의 골이 터지는 김신욱! 김신욱 선수가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 주심이 VR을 핸드볼이 있었다라는 이 컨트롤 자체에서 네. 김신욱 선수의 바운드가 되고 그래서 가슴트리핑 위에 네. 오른쪽 팔 오른쪽 팔이 골과 함께 맞았느냐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정동식 주심의 판정은 아 핸드볼 파울로 인정을 했습니다. 판정이 내려지면서 김신욱 선수의 골은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을 걷어내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결국 1대1 우승부를 기록하면서 전북과 수원이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